네, 양호한 시장 분위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키워드로 정리해드리죠.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드디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는데 양시장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과연 어떤 것을 사야 될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쪽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하고 하락 중인 모습이고요. 밸류업 관련주들은 지금 눈치 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락과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또 거래소 이전을 위해서 코스닥 상폐한다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그동안 엔캠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었던 그런 관련주들은 좀 약세 보이고 있죠. 지금 동아기업이라든지 에코인트림이라든지 엔캠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지금 후발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쪽들,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 쪽도 쉬었던 쪽들에서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좀 강세 보이면서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 홀딩스하고 위메이드, 데브 시스터즈 등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서울 옥시전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또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속에서 STI, GST 등도 다시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HP, SP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많이 빠졌던 프로텍 등도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EUV 공정의 펠리클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SNS텍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미 반도체도 다시 또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꼬리를 물고 끝도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들도 수급법 관련해서 통화 기대감으로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 하나 로템, 아니 현대 로템이죠.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내수 소비주들에서도 일정 부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입니다. 한국 콜마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낙폭과대 내수 소비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강한 종목 가운데서도 유난히 강한 방산 섹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52주 신고 갔었고요. 2차 전지주에서는 이슈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바닥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수급 기대감으로 방산주를 지금 또 따라가기엔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그 얘기를 한 지가 지난주부터가 며칠 된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현대 로템도 다시 또 33,000원대 올라서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풍산도 약간 계속 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방산 안에서도 좀 후발주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군들은 계속 좀 찾아내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도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말씀드렸던 에코엔드림이라든지 동아기업 그다음에 엔캠 같은 전액 관련주들 좀 많이 밀리는 가운데 또 상대적으로 최근 또 이수 스페셜티가 또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리튬 섹터 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양극재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미래 나노텍이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필옵틱스 등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동안 못 올랐던 SKI 테크놀로지도 반등,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고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도 자리 잡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2차 전지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죠. 나노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등 비롯해서 대형주 단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도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잡았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 드려왔는데 그런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바닥을 잡고 올라주는 모습이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리튬 관련주들, 양극재 관련주들 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오늘은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동참하면서 장비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도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계속 종목 찾기 노력, 트레이딩 비롯해서 순환매 전략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뜨거운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입니다. 이 비트코인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제는 NFT가 조명을 받았다면 오늘은 또 STO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그 내에서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시세가 연속성에 있어서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과연 이 정비례하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워낙 미국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어제는 뭐 두나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오늘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섹터 내에 있는 뭐 서울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가 좀 바닥은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STO 관련한 투자 이런 가상자산 증권 뭐 이런 쪽들 STO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이라서 일단 뭐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바닥이 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뭐 보유는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저점에 뭐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가상자산 강세 흐름이 게임즈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위메이드, 그다음에 컨투스 홀딩스, 데브 시스터즈 등이 좀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워낙 가격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주들도 정말 더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한테도 같이 좀 연동해서 좀 눈길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엔터 좀 많이 빠졌죠.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내리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또 게다가 뭐 에스파의 뭐 카리나인가요? 열애설 터지면서 SM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엔터주들도 어차피 뭐 지금 제가 볼 땐 게임, 엔터 이런 쪽들은 뭐 가상자산과 뭐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게임 쪽들은 가상자산이랑 연결이 되고 있고요. STO 관련주까지 해서 같이 한번 봐드렸는데요. 일단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점, 요 점이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종목별로 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실적 발표 마무리된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 속에서 좀 수급 개선 효과를 조금 보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거래를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정치권 내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국내에서 그 ETF 거래가 가능하다면은 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는 건데 이쪽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수요가 ETF 시장 쪽으로 간다면은 기존에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피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 관련된 ETF가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가 되고 사실 실물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ETF 투자 같이 연동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실물 ETF, 현물 ETF는 안 되고 이제 선물 ETF만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꽤 수익이 많이 좋은 모습이고요. 배당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에 또 이더리움 ETF까지 또 상장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로 다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또 반감기를 또 기다리면서도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실물이나 뭐 ETF 투자 이런 쪽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계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살아있다라면은 뭐 그 안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두나무 같은 경우는 또 비상장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뭘까 직접적으로 그런 관련주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렵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STO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조금 조각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 이런 쪽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반도체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더욱더 확산되고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뭐 블랭크 마스크나 뭐 이쪽으로 펠리크라는 쪽 SNS텍 상당히 좀 강하게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어제는 HBM 키워드였다면 오늘은 또 약간 양상의 변화가 포착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들은 호재의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쪽 밴더 들어가면서 어제 하이닉스가 경쟁 과다 우려감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STI도 반등하고 또 뭐 GST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프로텍도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올해 쉬었던 유진테크도 반등합니다. 최근에 하미반도체가 다시 또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진짜 반도체 섹터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또 장 초반부터 이제 SNS텍이 가니까 그다음에 FST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SNS텍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EUV 노광 공정에 이제 펠리클 이쪽을 이제 올해 말 뭐 해가지고서 이제 양산 뭐 이렇게 된 기대감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하이닉스도 EUV 장비 도입을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꼼짝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그 종목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SNS텍이 그런 상태로 좀 급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SFA가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삼성에서 블록딜로 물량을 저물량 다 처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종목은 반대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계속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 맞춰서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순환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또 조정을 받고 또 먼저 쉰 종목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순서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고점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반도체도 이제 인공지능 칩류들이 지금 조금 약간 쉬고 있는 상태 속에서 HBM에서 후발로 한미반도체가 올라오니 그 다음은 이제 계속 후속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QRT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다시피 오늘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권에 있는 뭐 선조정 받았던 특히 이제 HBM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나중에 노광 공정이라든지 이제 고사양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목간 쪽에서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동안 못 갔었던 이제 AD테크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순환매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제 넥스팅 같은 경우도 엄청 못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쉬다가 못 간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두산 테스나 이런 쪽들도 패키징 쪽이라든지 가스 이런 쪽에서 후발로 흐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에 따른 순환 조정과 순환 반등 요 사이클을 좀 잘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 특히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이송 쪽인데 거의 못 갖고 거래도 없었었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들 좀 잘 찾아서 순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